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이번에 할 게임 플러스고요. 자, 일단 오프닝을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프닝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던 거 이제 이어서 해야 되는, 아, 어제래. 그저께 하던 거 이제 이어서 해야 되는데, 뭐냐, 이제 딱 분기점 앞까지 왔었죠? 분기점 앞까지. 어느 분기 탈 거냐고요? 일단은 걔 만나는 걸로 갈까요? 진키스 만나는 루트로 탈까요? 진키스 만나는 루트를 탈까? 아, 이 부분이었나? 여기? 진키스 만나는 게 분기가 더 어렵다고요? 아, 그래요? 그럼 진키스 만나는 걸로 해야겠네. 더 어려운 걸로 가야지. 어제 애들 아이템 다 빼놨을 텐데. 오케이. 애들 아이템 다 빼놨고 턴 넘기면 되죠? 마리들 뒤로 빠지고. 제노에이지 플러스라고, 이게 국산 고전 게임이요. 국산 고전 게임. 선제 RPG. 이게 쟤네들 죽어 상관없고. 와하! 뭐야. 미쳤어? 갑자기 와가지고 때려대네? 세게 찌르네 그냥. 리볼, 왜 니가? 왜 니가? 세리더니, 어째서 이런 곳에? 이런 장소에서 만나려고는. 리볼, 어째서 마드리에 있는 거지? 이 전투는 너희들과는 관계없는 일. 네, 그러니 진키스 만나러 갑시다. 이대로 물러나주지 않겠어?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하자. 지금 우리 보고 상관없는 일이니 꺼지라는 거냐, 립을? 마드레에 붙은 배신자 주제. 이놈을 친구라고 생각했던 게 부끄러워진다. 맞아. 서다. 부끄러워진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 심해요. 심하긴 뭐가 심해? 저 자식 뭐야. 다른 것도 아닌 많이 안 왔네. 세금 마을을 짓밟은 마드리에 붙었어. 제정신이라면 그게 할 짓이냐고. 그런가 소원.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물론 네가 마드리에 붙다니 실망이야. 아니 맹정한 네가 그렇게 했다면 이유가 있겠지. 이거 그저께도 들었던 건데, 아니 짐을 선택지를 갖다 읽어줘 둘 다. 그냥 제가 커서를 갖다 대면은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제가 선택하면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갖다 선택지를 갖다 다 읽어줍니다. 자, 아니 냉정한 네가 그렇게 했다면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소은,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감독님 안녕하세요. 나우테스, 리블이 냉정하기는 했지만 어긋난 판단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반드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하자. 생각할 게 뭐가 있다는 거지? 실망하면 안 돼. 리블한테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마드리에 붙은 것만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나우테스 우리들은 가장 친한 친구였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리블의 말대로 물러나자. 친구이기 때문에,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더욱더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소은, 더 이상 리블을 옹호하겠다면 아무리 너라도 용서하지 않겠어. 나우테스,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생각해보자는 거잖아. 소은, 계속 리블을 옹호한다니. 아 그래요? 저런 애들이 지금부터 너도 나의 적이야. 아 그래요? 저런 애들이 보증 잘 써준다고? 나우테스, 꼭 이래야만 하니? 시끄러! 네가 적으로 돌아섰다면 더 이상 대화는 필요 없다. 대화는 필요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보증 좀 서줘. 시끄러! 말이 되는? 보증을 서달라고? 너 지금 친구한테 그게 할 소리야? 당장 꺼져! 배신자! 역시 그렇군요. 저는 소원을 믿으니까요. 저도 소원을 따라가겠어요. 소원을 따라가겠어요. 티아라, 어째서 제 여행의 목적은 결계 풀었을지도 모를 엘프를 만나보는 것. 그녀가 마드로에 있다면 마드로에 가보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티아라, 그녀가 정말 플라무즈의 결계를 풀었다면 그녀는 당신들에게 적이 아닌가요? 경험담이요? 책임을 추궁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째서 결계를 풀었는지, 그녀 대체 누구인지가 궁금한 것뿐. 에스프리, 인간의 관점으로 엘프의 사고를 제려하지 말겠니. 이렇게 되다니. 하지만 에스프리를 내버려 둘 수는 없지. 나우테스,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역시 잘생기면 짱이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팀원이 반으로 나눠지죠. 에스프리하고 그리고 아까 나우테스하고 그리고 여기 벤초하고 얘네 세 명은 적이 되고요. 그리고 소은하고 티아라하고 마리드하고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제 팀이 돼요. 그리고 얘네들 다 팀이 됩니다. 이제 얘들 적이 되고, 원래 도와주던 애들이 적이 돼요. 저장해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뭐야, 안 맞았어? 자, 안티매직 걸어주고요. 네, 시체 밟아줘요. 저기 보니까 안 맞네. 제가 무기랑 방어구 다 빼놔가지고 지금 괜찮죠? 죽여버리면 돼요. 뭐야, 왜 나 스턴 걸렸어? 나 스턴 왜 걸렸지? 뭐지? 스톤이 왜 걸렸을까? 소은? 스톤이 왜 걸렸지? 리커버리 안 닿고. 미스가 잘 나네 생각보다. 이게 난이도가 헬 난이도여가지고 일단 이 스테이지는 빠르게 적들 잡고 넘어가고, 적들 잡고 넘어가고 다음 스테이지 다시 열심히 노가다를 좀 해줘야겠죠? 뭐 얘 되게 안 죽네?
냉정한 애들 같이 한때 싸우던 동료를 저렇게 무자비하게 공격하다니. 어쩔 수 없죠. 적이 된 이상 죽여야지. 아니면 제가 당하니까요. 안 그래요? 적이 된 이상 철저하게 밟아줘야죠. 다시 못 덤비게. 그죠? 감히 주인공한테 덤벼? 끝나야지 아주 그냥. 내가 곧 법이다 이 자식들아. 간다! 피식! 오케이. 걸으세요 걸으세요! 히터리번 업커라서 걸으세요! 피식! 오 대박! 약하다. 별로 안 쓰네. 오케이 다 죽였다. 얘 하나 남았죠 하나. 어무 생긴 거랑 같이 폭군이라고요? 폭군 아닌데? 얼마나 순하게 생겼어요. 무슨 생긴 거 같이 폭군이라니. 오케이 괜찮다. 저처럼 저같이 착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좋아 스테이지 클리어. 위기는 남겼군. 위기는 남겼군. 안전한 곳까지 물러난 후에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한다. 우루페인 겸 부대 통솔을 부탁하오. 부탁하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림체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약간 감사드리오. 약간 느낌이 네 역경물의 카이즈에 나오는 카이즈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증 가능하냐고요? 아닙니다. 시끄러워! 오히려 늦어서 죄송할 따름. 지금 친구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 더러운 배신자 자식! 아니요. 그보다 자세한 얘기는 안전한 곳에서 하는 게 어떻소? 와무라 똑같이 생긴 배우를 찾았다고요? 무슨 배우? 영화 배우? 잠깐만 여러분들 화장실 좀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아 백자가 넘어가지고 채팅창이 안 써지는구나 유튜브 링크가. 미안하게 됐다. 해치고 싶지 않아서 단지 싸움에서 빠져주길 바랬던 것뿐인데. 별로 괜찮아. 그나저나 나우테스 녀석 성질 급한 데다가 멋대로 속도 나는 건 여전하구나. 그렇지.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조금도 안 변했다니까. 일이라. 그래 내가 마드로의 기사가 된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단가. 뭐 그리 길진 않으니까. 리블이 다시 동료가 되는 건가? 이렇게 가면 브로우성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시간을 끄는 데 성공한 후 탈출했지만 곧 추격대에게 잡히게 되었지. 죽을 각오로 추격대와 싸우려는 순간 그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에 관한 것을 알게 됐어. 부모님이라던가 나의 가문 같은 것 말이야. 너의 부모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이 마드로의 사람들이고 게다가 귀족이었다는데 좀 놀라긴 했지. 뭐 지금은 이름만 남아있지만. 그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안 된 일이지만 너의 뿌리를 찾게 됐다니 축하해. 고맙다. 하지만 부모님이 마드로의 사람이고 나의 가문이 마드로의 귀족이었기 때문에 마드로를 선택한 건 아니야. 그럼 뭔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억도 나지 않고 내가 귀족이라는 것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건. 그렇다면 왜 마드로를 선택한 거지? 글쎄, 뭐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존경하고, 아니 그것보다는 목표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까? 목표로 하고 싶은 사람이라? 나에 대해 알려준 사람. 그리고 대륙 최강의 기사라고 알려진 사람이지. 이거 근데 성우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한데? 대륙 최광이래요. 대륙 최강의 기사라고 알려진 사람이지. 누군데? 드래곤 진키스? 슬레이어 진키스 딜리아스? 드래곤 슬레이어? 도박킨이죠, 도박킨. 그래. 이번에 드래곤 잡았었죠? 그 사람이죠. 그 진키스라는 애가 그 전작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전작 주인공이 여기서는 보스로 나오고 있어요. 최대의 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도박킨하고 싸워야 돼요. 그 친구가 용 잡으면서 엔딩 봤었죠? 귀족 이렇게 말했다고요? 아, 그래요? 저 리블이라고 했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암흑 기사단에 있는 엘프를 조이루스 알고 있나요?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전작에서 나왔던 엘프? 사상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중상자가 꽤 되는 것 같아요. 위급한 사람부터 어느 정도 치료는 했습니다. 워낙에 난리도 아니었으니 그나마 그 정도인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고마워 세리다. 세리다 언니, 말이 되구나. 아깐 솔직히 놀랬어. 리블에게 마리드가 이스탄까지 갔다고 듣기는 했지만 난 곧 슈메르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워르에선 소식만 전하자마자 돌아갔다고 했는데 대체 왜 마드로에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설명하지. 그래, 네가 설명해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마족에게 잡혀가는 것을 구했지. 슈메르까지 혼자 보내는 것도 위험하고 해서 일단 보호하고 있는 건데, 안전하게 리아스가에 남아있으라고 했는데도 전쟁터까지 따라오겠다는 이유는 도무지 모르겠지만 사제로서의 의무감 때문인가? 그게 아니야. 설마 그게 아니라고. 뭐가? 세리시 리브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지. 난 그냥, 안 그래요? 언니, 딱 느낌이 그런데?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나? 아니, 아무것도. 조금도 변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뿐이야. 아, 얘도 눈치 깠죠, 지금 바로? 눈치 깠어요. 이번엔 다행히도 마드로의 원군이 제때에 도착해서 살았습니다만 우리의 타이가 월에게 상대도 안 된다는 얘긴가? 아, 그런 말씀이 아니오라. 에스르경은 원정군과 방어군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격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군. 적국은 병력 전체를 방비에만 쓸 수 있으나 우리는 자국 방어와 보급선 유지에만도 상당한 인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으니 마드로와의 연합이 아니라면 워르를 치는 것은 역시 힘들다는 건가? 오호, 여기들 계셨소이까? 아까는 도움이 컸소이다. 마드로의 증원군이 제때 도착해 대패를 면할 수 있었구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새로운 작전에서는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야 할 것이오. 워르 왕국은 강대국인지라 마디로와 어느 정도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아닐지요. 누가 여길 함부로 들어오는? 뭐야, 누구야? 나르다. 문타이님의 수제자라던 제르텔 이스티엔 씨 아닙니까? 아니, 문타이님 곁에 계시지 않고 전장까지 무슨 일입니까? 문타인이라는 친구가 전략과 정책을 되게 잘하는, 약간 책사 같은데 정치를 잘하는 그런 친구죠.
예. 이 친구도 전작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그 뭐냐 전략 같은 거 짜주고 그랬던 친구죠. 어머나, 먼저 왔다고 텃세를 부리는 건가요? 제르텔은 처음 보는. 별로. 이곳에 이런 제르텔 씨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엑스인. 에타이 씨가 정치를 잘해. 징키스님의 일이실 텐데요. 문 씨가 정치를 잘해요. 보면은 지휘를 잘해. 난 당신과 함께 에타이의 마족 문제를 해결하라는 문타이님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에요. 여기서는 잘하네요. 게임에서는 잘하네. 문제라니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린가? 어머,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마족들이 대거 들이닥쳐서 성이 고립 상태라던데. 그래?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째서 지금 와서 마족이 나타났다는 건가? 지난 100년 동안 잠잠하다가 하필이면 워르를 치려는 이때. 할 수 없다. 전군 철수하라. 에타이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진정 멸사봉공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야, 빨리 가서 지켜. 그러면은 천원도 따라주지 않는다는 건가? 우르페인경, 가능하면 빨리 남은 병력을 수습해주게. 나는 마디로 군과 함께 한 발 먼저 에타이로 향하겠네. 하오나 폐하, 그렇더라도 본군과 함께 가시는 것이. 나라가 있고서 왕이 있는 것. 한 나라의 왕된 자로서 어찌 한시라도 지체하겠는가. 알겠습니다. 리블경, 미안하지만 바로 준비를 해주시오. 한시가 급하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가는 거야 그럼? 오케이. 자, 우리 상점 누나 나왔죠? 상점 누나한테 아이템 좀 사주도록 합시다. 자, 일단 문라이트 반 이거는 가지고 있고요. 기사도에다가 파워링을 들고 있네. 플랫 하머 지금 내가 끼고 있는 하머랑 똑같은 거고. 얘도 주에스타 쓸 수 있네요. 기사도 말고 주에스타를 써주도록 합시다. 주에스타 하나 사가지고 쓰자. 네, 주에스타 쓰고요. 기사도 매각하고. 자. 검게 쓰는 애들, 뭐야, 얘는 뭐야, 얘 공격 마법 쓰는 애구나. 얘 마법 쓰는 애네. 오, 좋은 애가 나왔네. 에스프리 사라진 대신에 얘가 공격 마법을 쓰네요. 이제 빠또르 아머 자. 공격력 흡수 20%에다 회피 10%. 좋은데 이거 껴야 돼. 어떤 걸 껴야 될까요? 오늘 다들 축구 보고 있어가지고 다들 그냥 켜놓고 보고만 계시나 보네. 자, 일단은 이 친구는 스태프를 끼는 친구니까 오엽선 이런 거 다 팔아줍시다. 화이트로브는 얘한테 전달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화이트링 얘한테 주고요. 혼해불꽃을 얘한테 주자. 얘한테 두 개 줘가지고 껴주고 미티어 X 팔아주고요. 자, 아이언 소드 이거 필요 없죠? 팔고 무술복 팔고 미스리너크 팔고 삼지창 팔고요. 미티어 X 팔고 플랫하머 팔고 혼해불꽃을 두 개 껴주고 파워링 팔아. 매직펜 던트에다가 화이트링 껴주고 실버링에다가 매직펜 던트가 마법 데이미지를 10% 올려주기 때문에 얘한테 요거 껴주고 HP 해보 이거 빼버리고 매직펜 던트를 갖다가 두 개를 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화이트로브 껴줘야겠죠? 화이트로브 껴주고 실크로브 팔고 자 화이트링을 갖다가 얘한테 줍시다. 피해 복되게 물리 데이미지 올라가는 거 말고 머리 올리니까 인물이 산다고요? 머리 네 심심해가지고 그냥 한번 올려봤는데 머리 올리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냥 내리는 게 낫나요? 지력 62
소울 스태프를 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법 데미지를 10% 올려주기 때문에 이거 껴주자. 아, 이만희 안녕하세요. 이제 김나도 얼굴로 이길 것 같다고요? 나도님하고 비겼는데? 네, 진 게 아니고 비겼어요. 근데 이제 이길 것 같다. 어, 머리 올릴수록 나은 것 같은데 이참에 황비용 해버리자고요? 아, 진 거 아니에요. 네, 비겼습니다. 비겼어요. 네, 네 번 했는데 두 번 이기고 두 번 졌어요. 잠깐만. 어, 다 사줬고, 살 거 다 사줬고. 어, 폭풍의 분노 팔고, 대제 축복 팔고, 혜성의 나에게 팔고요. 생명의 물이랑 불꽃 진주. 어, 이것들은 가지고 있겠습니다. 오늘 다들 축구 보고 있어가지고 어 그건가 보네. 변바에 좋은 생각이라고요? 빨리 크이버프에 합게 현 상황을 알려야 하는데. 진작 이런 곳에서 마족에게 덜미를 잡히다니. 한시가 급하다. 모두 서둘러. 에타이쿠리,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파운이잖아. 파운이잖아. 누굽니까? 에타이 사신장의 한 명이자 마검 전사당의 단장이기도 하죠. 갑자기 네, 왜 이렇게 칭찬해 이상하게. 축구 보는 것도 축구 보는 거겠지만 스토리 보는데 뭐 할 말이 있겠냐. 알겠습니다. 네, 스토리 잘 구경해주세요. 그러면 상당한 정보력이 계십니다. 타국인 우리의 국내 사정에 그리 밝은 것은. 아니요, 유명하신 분들이라. 어쨌든 아구리입니까? 그렇다면 일단 돕고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는 나중에. 움직이기 시작한 암은 립을 제가 이제 조종할 수 있네요. 일단 저장을 해주고. 해야 될까? 일단 맵 보고 이제부터 그냥 대충 진행해도 되려나? 파운이가 죽으면 안 되는데 파운이가 여기. 빨리 달려야겠네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빨리 안 달리면은 위험할 것 같아요. 달려가지고 파운이부터 지켜야 돼. MP가 별로 없네 생각보다. 어, 뭐야 이거 특수 공격 아니야? 세릿은 제가 못 움직이네요. 세릿은 제가 못 움직이고 카오스. 카오스 왠지 좋을 것 같죠? 블러디 아이. 다크 디지즌? 오 뭐야 이거? 다크 디지즌? 다크 디지즌. 카오스를 일단 써보자. 카오스나 다크 디지즌이나 데미지 똑같을 것 같은데. 오, 데미지 세게 들어간다. 뭐? 아! 스트라이킹.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이, 치사한 자식들. 이거 다 뺏어먹네.
쓰러지는데? 야, 한 턴만에 다 죽어 그냥? 아, 이거 난이도 역시 어렵구만. 쉬운 난이도가 아니야. 친구는 한 방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볼 때. 자, 못 죽였으면 로드. 차블에? 뭔가 얻었는데. 차블에 제가, 볼 때는 쓰레기거든요? 이거보다 그냥 돈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돈을 얻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로 왔다가 때려서 딱 잡으면 돈. 돈이 나와야 되는데 돈. 아, 그래요? 어, 한 방에 못 죽이네? 길이 약해서 그런지 한 방에 못 죽이네. 안 주는데? 돈을 먹어야 되는데. 어, 돈 없기 더럽게 힘드네. 돈, 돈. 오케이, 돈 나왔다. 돈 나왔죠? 이런 저장해주고. 자, 지금 파오니가 조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배너를 잡아주는 게 좋으려나? 이 배너를 잡을까? 내려왔다 때릴 수 있네. 해쳤나? 못 죽였죠? 이런 로드 해주고요. 다음 턴 얘가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들을 줄여놔야 돼요. 누구 때리는 게 좋을까? 이 친구도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보고. 여기서 다크 디지전 한번 써볼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 보소. 돈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돈을 많이 모아줘야 돼. 적어도 리브라고 소원으로 왔다 막타 칠 때는 무조건 돈이 나와주는 게 좋아요. 리브라고 소원이 때릴 때는 막타를 막타 칠 때는 무조건 돈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잠깐만, 뭐가 나왔어? 미첨도 나쁘지 않아. 야, 이런 거라도 일단 가지고 있자. 돈이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단 낫겠지. 자, 여기서 매직 실드 한번 써주고요. 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엄마! 아니! 될까?
탈출하는 게 나으려나? 얘 때려라. 어, 그래. 얘 쪽으로 가자. 오케이, 안 죽었다. 오케이, 다행이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으면 저장해주고. 파원이 지금 스턴 걸려있죠? 일단 얘로 양념. 친구로 양념. 몸 들어가지고. 다크 디지즌. 알려주고요. 리베너는 딜이 많이 안 들어가네요. 리베너는 딜이 많이 안 들어가네요. 들어가지고 리블로 갔다 이 친구 막. 와, 이걸 못 죽인다고? 진짜 너무 약한 거 아니니 리블? 죽어! 죽어! 오케이 오케이, 돈 나왔다. 좋아, 돈 나왔으면 저장하고 봅시다. 자, 그때 파오니를 파오니를 갖다가 회복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적이 나왔는데? 뭐야, 여기서도 적이 나와? 잠깐만, 앞뒤로 그냥 적이 나오네? 아. 자,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위에 있는 애들을 빨리 일단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일단은 이거 아직도 못 깨셨네. 이거 제가 볼 때 한 3일 걸릴 것 같아요. 3일 깨려면 3일 정도?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일 정도. 블러디 아이 그리고 다크 디지즌. 다크 디지즌으로 일단 한 마리를 때릴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그냥 여기서 다크 디지즌으로 친구들 한 번에 양념을 자, 소원 좀 피가 많이 달았으니까 여기로 가서 여기로 살짝 올라가서 피회복 시켜주기 전에 일단 얘 내려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서 스트라이크. 제가 여기로 가서 힐링 한번 써줍시다. 생각보다 풀타임이 길다기보다는 일단 제가 어제 쉬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제 월요일날 쉬고, 그러니까 일요일날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쉬고 오늘 하는거죠. 오늘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풀타임이 긴건 아니고 그냥 한지 얼마 안돼서 그래요. 일단 여기서 대기. 여기 잘못했어요. 실수했어.
있어.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저장. 이 상태는 일단 저장하고 뒤치기로 잡아줍시다. 뭐 안 나오니? 이 친구 보스여가지고 줄 것 같은데 아이템. 불꽃진주? 좋아. 불꽃진주면 나쁘지 않아. 애들이 밑으로 내려가네. 평타만 잘 쳐도 한 방에 죽일 것 같은데. 어, 왜 한 대만 때리냐? 아니, 두 대 때리라고. 왜 두 대를 안 때려? 어? 너 왜 그러냐? 갑자기 얘가 또, 어, 제정신이 아니네. 그래, 4,500원 얻어야지, 이렇게. 그래, 이렇게 돼야지. 자. 일단, 리베너를 잡아줘야 되죠, 리베너? 리베너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자. 이 친구는 두 칸 이렇게 찔러서 온 거죠? 와, 개쩔어. 리브 짱세. 이렇게 세 대 때릴 때는 흔하지 않거든요. 제르테 죽는 거 아니겠죠? 그렇지. 일단 파운드를 때리진 않으니까 뭐야 이거. 아, 뒤에 팀원들도 오네. 뒤에 팀원들도 오네요. 돈이 안 나왔죠, 방금 전에. 이제 양념해놓고. 양념해놓고 마무리. 돈 안 나왔죠? 돈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나중에 보스 아이템을 갖다가 찾읍시다. 오, 크리스탈 나왔어. 크리스탈 나왔으면 그냥 저장이에요. 크리스탈은 되게 좋은. HP, MP 둘 다 다 채워주는 아이템이죠. 포호강화에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가 안 나오는 게, 어,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축구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걸 다들 인싸셔서 그런가? 나인시대라 하자고요? 깼잖아요. 일단은
여기서는 제가 볼 때 힐링을 여기다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써서 혹시나 파오니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써주고 당하고. 오케이 좋은 나왔어. 이렇게 가자만 필요했죠? 귀법 폐하,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에타이에 문제가 생겨. 알고 있네. 마족이 나타났다고 했던가? 예, 어떻게든 방비하려 노력했습니다만. 상황은? 수호전쟁 당시와 비교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성을 떠나왔을 때에 이미 마족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전령이 아니라 제가 직접 온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브이브와 저라만을 남겨두고 왔단 말이오? 아, 네, 안녕하세요, 타타. 그분이 현명하시기는 하나 무장으로서는 뛰어나지 못한 네, 머리에다 스프레이 발랐어요, 스프레이. 근데 전하께서 퀴버 폐하께 알리는 것이 먼저라 하셔서. 자자, 우루페인 격께서 브이버 전하의 안위를 걱정하실 것 이해는 합니다만 이번에는 브이버 전하의 판단이 옳으셨습니다. 그래요? 파울이 경조차도 위험했을 정도의 여정을 일반 병사에게 맡겼다가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위버는 좀 어떻던가? 에타이가 이런 상황인데도 밖으로만 놔두신다며 화내시더군요. 돌아가시면 틀림없이 잔소리 들으실 겁니다. 그럴 테지. 그래. 그보다 어떻게 하면 류이버들이 무사하면서 왕성을 포위하고 있는 마족들을 처리하느냐가 문제로군. 파우니경의 얘기로는 마족의 수가 상당하다는 결론인데 에스로경 그대의 의견은? 원래 왕성을 세울 당시 내군의 외소를 방비하기 위해 대규모의 병력이 투입되기에는 좁은 지형을 택했습니다. 그 제가 이거 첫날 했을 때 누구였더라 이름이, 제가 딱 얼굴 보호한다 이쁘게 생겨가지고 덕분에 공성이 입장이 된 지금으로서는 전 병력을 일시에 동원하여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병력을 나누어서 파상 공격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히메르였나? 히메르. 그래. 병력을 히메르였나? 히메르. 이게 부대로 나눈다. 제1부대는 나와 리불경이 이끄는 마드려군. 제2부대는 그 이외의 병력으로 우르페인경이 통솔한다. 전략! 공격 목표는 주성문. 주성문? 선발 공격은 제2부대로부터. 여러분의 건투를 기대한다. 아, 알겠소. 기대하겠소. 자, 에타이 왕성 봅시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모두 힘을 내라. 곧 퀴버 폐하가 오신다. 지긋지긋한 것들 죽여도 죽여도 줄지가 않으니. 많다. 많다. 아예 종류별로 다 모아놨네. 누가 보면 몬스터 전시장인 줄 알겠어. 제르테는 제가 볼 땐 뭐냐 에스프리보다 좀 별론 것 같다. 뭐라? 저쪽엔 마족도 있잖아. 전군 공격! 공격! 10턴 견디기. 파오나의 사망을 하면 파오나가 사망하면 안 되네. 파오나가 아니고 파오니. 파오니가 죽으면 안 돼. 10턴 안에 이거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 뭐냐 이거? 변이 코볼트? 그치? 딱 봐도 위험한 놈들이 잔뜩 있죠? 파오니는 또 왜 앞에 들어가 있어? 지금 이 루트가 지금 분기점 지나왔거든요? 이 루트가 좀 더 어렵다는데 진행을 해봅시다. 여기로 가고 앞으로 그냥 쭉쭉 들어갈게요. 아무 보노보노 닮았어님 안녕하세요. 닉네임 아무 보노보노 닮았어요. 킥모브를 써주자. 헛!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자 여기서 다크 디지즌을 갖다가 한번 시기 한방 날려줄게요. 근데 닿는 애들이 별로 없네. 다크 디지즌 안 쓰고 그러면은 카오스를 써주도록 합시다. 마법을 갖다가 생각보다 잘 버티는데 아니 이제 막 다 죽어 나가고 있네 이제. 오 뭐야 왜 이렇게 세.